아 정말 두 분 바지락 장인, 네. 바지락 귀신, 짱!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바지락이 많아. 아 근데 두 분 지금 손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럼 늙으면은 손잡아야 더 좋지. 젊어서보다 늙어서 손잡고 다녀야 돼. 아 그럼 두 분 싸운 적 없어요? 싸우는 게 왜 싸우고 괜히 싸우면 밥 묻어 먹는데 싸워? 아 밥 얻어 먹으려고 안 싸우셨어요? 아니 밥 묻어 먹어 밥도. 그리고 우리 마누라 싸우면 나가면 어떡해. 아이고 아버지 현명하시네. 집 나가면 어떡해. 야 이게 자장한 남편 최고야. 아 근데 댁이 어디세요? 아 이 위에. 아 여기 위에? 예. 이거 아유, 이거 저 힘들겠다. 이거 타고 댕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 모노레. 예?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 모노레. 아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아버님 이걸 만들어주셨어요? 아이고 네. 만들었죠. 야 이런 남자랑 싸울 수가 없지. 아니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우리 식구가 허리가 아파서 네. 가만히 연구를 해서 이거를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건 되잖아. 예, 예.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쑥스러우신가 봐. 이렇게 얼굴 자꾸 보기를 못 드세요. 쉽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저 이거 뭐야? 리모컨도 있어. 와, 집에 이런 모노레일이 있다니. 우와, 우와. 와,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배고파요 오늘. 점심 내가 대접해야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오,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 바지락 볶음 고추장 찌개. 여기 선대 주민들은 이 바지락을 이거를 참 좋아해요. 여기나 여기 사람들이나 먹지 딴 데 사람 먹기 힘들어요. 바지락값이 워낙 비싸니까. 잘 잡수고 맛있다고 그래야 할 텐데 걱정이네. 순옥 씨 부부가 가장 즐겨 먹는다는 바지락 한 상입니다. 우와 드디어 이렇게 식사 시간이 정말 기다렸어요. 시장하셨죠? 네. 근데 어머니 지금 이 바지락 이게 뭐야? 찌개예요? 아니, 예. 찌개도 아니고 뭐지? 바지락 저기 고추장을 해서 볶았어요. 바지락 고추장 볶음? 네. 와 저 이런 음식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어디 어머니 고향 어디신데 이런 음식이 있어요? 아니 저도 시집 와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럼 어머니 여기 두 분 고향이 아니라 시집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부평. 어 그럼 도시인데? 도시에서 시골로 왔죠. 어, 쉬운 게 아닌데.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머니? 그 여기다 싸서 먹어야 돼. 쌈 싸서? 예, 쌈 싸서 먹어. 아 그럼 이 야채들도 여기서 다 지금 우리 심은 거예요 다. 다 심으신 거예요? 네, 심은 걸로만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 와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네, 다 심은 거예요. 열무. 그것도 심은 거예요. 이 바지락 볶음부터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바지락을 하고 양배추에다가 양배추에다 해서 바지락 이만큼 떠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넣고 소고기 안 먹어. 밥은 안 넣어요? 엄마 너무 바로 친절한 설명대로 저도 쌈 가득 바지락을 싸서 입안에 넣어봤는데요. 이야 여태 이 맛을 모르고 살았던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 하늘도 분들이 꽤 드셨구나. 아 입맛에 맞으셔요? 네 너무 맛있어요.